차혜주 씨가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. 그분 생각이 맞습니까? 범인을 정말 보지 못한 거냐? 아버지가 먼저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. 그때 제 몸값 확실히 건네주셨어요. 내가 돈을 주지 않아서 희주가 죽은 거라고 생각하냐? 그런 게 아니면 왜 제가 범인 얼굴을 봤을까 봐 불안해하세요?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. 아버지도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. 15년 만에 왜 그게 다시 궁금해지셨는지 와서